잇몸병으로 치료를 받은 국민이 한 해 800만 명을 넘습니다. 잇몸병을 오래 앓은 사람은 심장병은 물론 암과 치매 위험도 커지는데요. 최근엔 잇몸균이 뇌에 고름까지 일으킨 것도 확인됐습니다. 건강라이프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입니다. 잇몸병은 30대에선 30%, 50대에선 절반이 넘는 사람이 앓고 있는 흔한 병입니다. 잇몸병은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더 악화됩니다. 소홀했다거나 이러거나 아니면 매우 피곤했을 때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다. 반대로 잇몸병이 전신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. 50대 남성이 갑자기 몸 반쪽이 마비되면서 시력이 크게 떨어졌습니다. 뇌 MRI를 찍어보니 뇌 속에 세균이 침투했을 때 생기는 고름주머니가 이렇게 잡혔습니다. 정밀 검사 결과 뇌 고름 원인은 잇몸병 세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 환자는 6개월 동안 치통을 앓고 있었습니다. 미국 뉴욕대학은 지난달 잇몸병이 췌장암 위험도를 59%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영국 연구팀이 치매 환자 뇌를 부검해보니 잇몸 세균이 침투해 항체가 생성됐던 게 확인됐습니다. 손상된 혈관을 통해서 잇몸 속에 늘 존재하던 세균들이 그 혈액을 타고 심장으로도 가고 머리로도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. 칫솔질만 한 남성과 칫솔질 뒤에 치실로 한 번 더 닦은 남성의 입안 상태를 비교했습니다. 치실을 사용하지 않은 남성의 이 사이에 분홍색으로 보이는 치태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. 30대 이후부터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면 잇몸병 위험도를 40% 이상 낮출 수 있습니다. SBS 조동찬입니다.